되게 출출하다. 배고픈데? 밥이 없나? 아, 이럴 때 어떡해. 그쵸? 요린 다 해놨는데 네. 밥이 없을 때. 빨리 해야 될 텐데.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밥. 밥. 그러면은 면을 먹어야 되나 오늘은? 그렇죠, 그렇죠. 라면? 라면? 라면 라면이에요? 네. 소리가? 그렇죠. 라면입니다. 아, 어. 진짜? 오, 이렇게 라면으로 확실하게 먹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도 잘 따라다니고 있어. 오늘도 잘 따라다니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죽을래? 카메라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야골르지? 야골르지? 아니야? 카메라가 잘 논다. 지금 천엽 먹고 업이 많이 됐어요. 천엽 먹고 업이 많이 됐습니다. 어? 하나 다 넣고 일단 면 사리를 먼저 넣고 어? 어? 그럼 뭐 어떻게 먹어요? 면을 좀 따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나? 집 안에 걸쳐서 어이? 야, 비빔면?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니면 천엽이랑 비벼 먹으려고 그러나? 아, 진짜? 천엽 비빔면인가? 어? 뭐지? 무슨 라면이지? 라면전? 부친 라면? 오, 전처럼. 여기서 너무 딱딱하게 구워져도 안 되고 너무 안 익고 물컹해도 안 돼. 누룽지 느낌이에요. 어, 약간 아, 누룽지. 누룽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팔진초면이지 뭐. 팔진초면이 뭐 별거 있나? 팔진초면. 어, 뭐지? 중식에 조금 고급 식당인가 하면 마진서면이라고 있어요. 이걸 하신다고요? 이걸 집에서 해 먹는다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남편이 항상 중국집에 가면 이제 이거를 시켜 먹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그 위에 소스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러지? 그런 해산물 있잖아. 네. 네, 그런 건 이제 올리면 되는 건데. 또 냉장고를 쫙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재료는 남은 거 아무거나 그냥 넣고 싶은 거 다. 다 그냥 조금씩 있는 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진짜 그냥 냉털이에요. 냉털이구나, 집에 있는 진짜. 모든 거를 그냥 다 해도 돼요. 다 때려넣어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데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저는 뭐 배추도 넣고 청경채 넣고 새우 넣고 양파, 당근 뭐 그냥 다 넣는 거예요. 어묵은 이게 좀 얘는 좀 뿌는 성질이 있어서 자기가 썰었던 것보다 커지기 때문에 웬만한 재료 그냥 다 넣어도 관계없어요. 대충 두르고 네. 얘들은 숨이 조금 죽어야 되니까 먼저 넣으면서 얘는 또 빨리 익어야 되니까 또 한 번 볶아주고 조금 더 빨리 죽으려면 소금을 진짜 똑딱똑딱 잘하신다. 그래서 물을 마늘은 말고 얘는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니고 얘는 뭐지? 우유 정도? 애매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전분가루 전분가루. 이것도 중요하죠. 전분가루 중요하죠. 그렇죠. 걸쭉해야지 우유가 싹 덮이니까. 아. 전분가루 비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크게 한 스푼 하고 이거는 냉수 두 배? 두 배 반? 뭐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걸쭉해져요. 이거 들어가면 확 중식스러워지는 것 같아. 야. 와.
맛있겠다. 이야, 이게 뚝딱 만들어지네요, 진짜.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애들도 잘 먹죠. 애들 잘 먹어요. 애들 한번 해줘봐야겠다, 저거.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좋은 거예요. 맛있겠다. 여기 근데 라면도 되고 정말 누룽지 넣어도 되고. 누룽지 해도 되고. 소스랑 비벼서. 그 면의 식감이 진짜 맛있거든요. 바삭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식감이 공존하는 면이 됐어요. 애들 진짜 잘 먹겠는데? 무슨 맛일까? 진짜 잘 드셔. 너 라면 맞아?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냉털 요리야? 진짜 냉장고 털이 하기에는 진짜 좋은. 오, 너무 맛있어요. 이 찐득찐득한 소스와 바삭하지만 부드러운 면과 이 버섯은 마치 고기 같고 청경채를 보니 외국에 온 것 같고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얼마 전에 남편한테 이걸 해줬는데 정말 이런 소스 하나 안 묻히고 싹 다 먹은 거예요. 저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오빠 혀로 먹었어 이랬더니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더 잘 먹어. 아,